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숄더백과 버킷백이 결합된 작은 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중간백 사이즈는요, 가로 350에 세로 300 정도의 사이즈인데요. 저희는 조금 작게 제작해서 가로 300에 그리고 세로는 280 정도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만들 백은요, 캐주얼한 느낌이 강하면서도 정장에도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백입니다. 다음은 디자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약간 항아리 모양의 디자인인데요. 옆으로 살짝 배가 나오고 밑으로 좁아지는 형태입니다. 세로가 280mm에 아랫부분은 240mm, 그리고 윗부분과 센터 부분은 300mm입니다. 옆 가장 배가 나와 있는 부분은 306mm이고요. 옆부분에 5mm 파이핑이 들어가서 패턴 제작 시에는 양쪽으로 즉 모두 10mm를 더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조여주는 끈이 들어가는 부분에 타공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패턴을 그려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로가 280mm에 아랫부분은 250mm입니다. 그리고 윗부분과 센터 부분은 310mm입니다. 옆에 가장 배가 나와 있는 부분은 316mm이고요. 밑판은 골반에 편안하게 걸쳐지도록 자연스러운 곡선의 패턴을 제작해주세요. 가로가 200mm이고요. 세로는 중심 부분에서 양쪽으로 75mm 떨어진 부분에 가장 긴 90mm로 제작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사용할 가죽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슈렁크네 토고 가죽을 사용할 텐데요. 토고 가죽은 태고 속에 넣어서 돌려서 자연스러운 엠보가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태고 속에 들어갈 때 배 쪽은 좀 수축이 강하고요. 등이나 허리 쪽은 일정하게 엠보가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까이 자세히 보시면 배 쪽에 강한 수축, 그리고 등이나 허리 쪽에 일정한 엠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토고 가죽의 장점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무늬가 나오기 때문에 가방을 만들었을 때도 소가죽의 본연의 모습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좀 수축이 많은 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로스가 많은 것이 단점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오폴이라는 가죽인데요. 이 가죽은 태고에 들어가기 전에 무늬판으로 일정하게 엠보를 찍어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일정한 무늬가 나오는 것이 굉장히 장점이고요. 그러나 단점은 토고보다 좀 인위적인 느낌이 나는 것이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품을 만들 때는 이 오플 가죽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플 가죽을 가까이 보시면 일정한 무늬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안감으로 사용할 인조가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조가죽은 PVC나 PVC에 우레탄을 섞거나 또는 폴리에스테르 등의 소재입니다. 인조가죽은 저희가 원하는 디자인을 출력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지금 보시는 소재는 굉장히 소프트해서 안감으로 사용하기에 굉장히 적합하고요.
가까이 본 소프트한 인조가죽의 모습입니다. 또 다른 인조가죽은 굉장히 하드해서 겉감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소재입니다. 하드한 인조가죽을 가까이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인조가죽을 사용한 가방으로는 루이비통의 모노그램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인조가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슈렁끈처럼 자연스러운 엠보가 있는 인조가죽입니다. 두 번째는 에나멜이나 우레탄층을 형성한 페이턴트 같은 느낌의 인조가죽이고요. 세 번째는 프라다의 사피아노 가죽 같은 엠보를 준 인조가죽입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인조가죽들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새로운 텍스처들이 개발되어 시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패턴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판에 가로 중심선을 그어주세요. 반으로 접어서 가장 긴 가로 길이의 절반인 158mm를 표시하세요. 표시한 한쪽을 먼저 자르고 반 접어서 나머지도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 접어서 세로의 중심을 표시해 줍니다. 표시를 따라 중심선을 그어주세요. 이제 세로의 반인 140mm를 표시하시고요. 한쪽을 먼저 자르고 반 접어서 나머지도 제거하여 십자 패턴을 만들어주세요. 다음은 가로 중심 위쪽에서 5mm 내려간 곳을 표시하고 자연스러운 곡선을 그려줍니다. 곡선을 따라 칼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반 접어서 나머지 부분도 곡선을 따라 천천히 칼로 잘라주세요. 윗부분과 센터 부분은 310mm, 위에서 5cm, 즉 50mm 내려간 옆부분은 316mm, 그리고 아래는 250mm를 표시하시고요. 표시한 부분을 따라 곡절을 활용하여 곡선을 그려줍니다. 이제 곡선을 따라서 천천히 칼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반 접어서 나머지 부분도 곡선을 따라 천천히 칼로 잘라주세요.
곡선 부분을 네일 파일을 이용하여 한쪽 방향으로 다듬어 주세요. 다음은 패턴을 반 접어서 끈이 들어갈 부분 타공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30mm 간격으로 3번 타공하여 끈이 들어갈 6개의 구멍을 만들어줍니다. 다음은 바닥 패턴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로 200에 세로 90mm의 십자 패턴을 만든 후에 세로는 중심 부분에서 양쪽으로 75mm 떨어진 부분에 가장 긴 90mm로 곡선을 그려주고 가운데 부분은 5mm 들어간 곡선을 그려 잘라내주세요. 나머지 부분은 십자 패턴을 접어가면서 곡선을 제거해 주세요. 다음은 안쪽 지퍼 부분의 가죽을 제작해 볼 텐데요. 역시 200에 38mm 십자 패턴을 먼저 제작하시고요. 가로와 세로 14mm 들어간 부분을 표시한 후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패턴 제작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다음 파트 2에서는 가죽 재단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디쌤 채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또 오세요.